제가 진짜 예전부터 타투하고 싶었는데 아플까봐 좀 무서웠고 그리고 의미 없는 타투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고민만 하다가 파프리를 이렇게 파프리 최애 간식인 고구마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해봤어요. 얼른 밥 먹을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. 제가 휴게소 가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소떡소떡인데 이마트 소떡소떡도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이러실 수가 있어요. 이건 중동체예요, 이거. 그럼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?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뭐. 죄송해요, 선생님. 저 때문에.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지 마무리하고 올 거고 파프리도 같이 카페 데려가려고요. 카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원 들러서 산책까지 가볍게 하고 와서 집에서 저녁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. 갈까? 이따 집 가서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헬스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.
집에 와서 밥풀이 씻기고 다 말리고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원래는 불고기로 뭐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고등어 구워서 밥이랑 먹으려고 합니다. 진짜 완벽한 한식 집밥이에요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고 든든하고 기분 좋아지는 집밥이에요. 그리고 이 고등어는 제가 어제 이마트 할인 행사해서 갔는데 엄청 8마리인가? 들어있는 고등어가 9,900원이어가지고 사왔어요. 오늘은 언니 집 가서 저녁을 먹을 거라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가려고요.
닭가슴살은 그냥 먹고 싶은 맛으로 하나 골랐고 탄수는 육고구마 그리고 이거는 같이 먹을 간식으로 지금 가져갈 거예요.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인데 이 집에도 늘 있어서 오설록 삼다꿀베티 이거 마실 거예요. 여기 닭가슴살도 있어요. 너 밥 안 먹고 왜 거기 있어?
저 이거 먹고 바로 3차 백신 맞으러 가야 돼서 오늘 좀 빨리 먹고 나가려고요. 이게 엄청 좀 질긴 소세지 맛이거든요. 후라이팬을 데웠더니.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닭가슴살 볼이나 그냥 닭가슴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주사 맞고 카페 왔어요. 요즘 이런 거 유행하지? 응? 응? 앉아서 있을 거야. 아, 너무 예쁜 거.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해볼게요. 제가 영상에서 책 추천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뿅그리님이 낸 책을 한번 구매해봤어요. 제가 원래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낸 책을 잘 사진 않거든요. 근데 재테크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동갑인데도 멋있게 사는 분인 걸 알아서 한번 이분의 글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산 게 도착했습니다. 운동복을 좀 여러 벌 샀어요. 다니고 이럴 때는 운동복을 굳이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헬스장 가고 이런 게 재밌어지다 보니까 운동복을 또 사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. 나는 요거는 심리스 팬티. 요거는 슬리브 상의. 상의 요 색깔이랑 요 베이지 색깔 두 가지 구매를 해봤고 요거는 레깅스인데 제가 레깅스는 검은 색깔, 어두운 색상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네이비 색상이랑 다크그레이 색상인데 언뜻 보면 둘 다 약간 검은색 같긴 해요. 그리고 요거는 에페리에서 보내주신 스퀘어백 실리콘 푸드백 스타터 패키지. 시딩 제품을 받아볼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너무 광고 영상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실리콘 지퍼백이라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지퍼백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크기별로 있고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하고 여행 갈 때 그냥 이렇게 지퍼백 사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줘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언박싱 해보려고 따로 가져왔어요. 오, 너무 귀여운데? 저는 파스텔 색상을 골랐고 하나 꺼내서 보여드려볼게요. 이렇게 보관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가지가 크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남는 채소들 이런 거 그냥 봉지에 담아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봉지 버리는 것도 아깝고 금방 채소랑 이런 건 상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금방 상하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타투도 하고 백신도 맞아서 운동을 일주일 동안 쉬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보드도 탈 거고 새로 산 옷 입고 헬스장도 매일매일 갈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 먹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.